도마 복음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? 서문이? 감동입니다.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리라. 결코 죽지 않으리라. 이게 딱 서문이에요. 그리고 본문이 시작돼요. 그러니까 도마 복음은 아예 영생 비결, 영생 실전 팁이에요. 오히려 도마 복음이 없다면요, 이상한 거예요. 예수님은요,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해놓고 어떤 구체적인 팁은 안 주고 계시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도 그 팁을 다 못 얻었잖아요.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혼의 성화만 얘기하지 육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육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. 자기도 이미 살아서 이미 영적인 육을 얻었죠. 그리고 자기만 얻은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도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 비방이 있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도마복음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. 없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? 바울은 천사들이 나팔 불고 휴거 날 나팔 불고 할 때 먼저 죽은 시체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영적인 몸으로 변형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. 바울 얘기를 듣고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됐잖아요. 많이.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이 영화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죠. 이런 고정관념이 쌓여서 계속 교회에서 지금의 고정관념이 돼버린 겁니다. 살아서 영적인 몸을 얻어서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아야 한다. 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도마복음이 등장할 때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. 그 방법론이 나오더라고요. 도마복음에.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원육성일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. 저는. 왜냐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거든요. 누가 하겠어요? 사도 중에 누가 하겠어요? 여기 이단은 아닙니다. 도마복음이라는 게 정경 취급을 못 받는 거지 뭐 불온서적 이런 개념보다는 정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정도예요. 도마복음이 그 안에 내용들은 다 기독교 관련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. 사도나 사도 제자들이.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내용이 나오냐는 거예요. 이 자체로 신기하지 않나요? 예수님이 안 썼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썼더라도 이런 이상한 얘기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. 사실은 사도들 중에 누가 도대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써놨냐는 거죠. 도마복음에. 왜냐면 누가 이걸 함부로 지어낼 내용이 아니거든요. 아니, 멋진 설교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부활체를 우리 몸 안에서 뭐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성령의 에너지로 부활체를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얘기를 누가 해요? 바울도 못하는 얘기를. 이상한 얘기라는 겁니다.